네가 여기 왜 또 나타나? 나와, 당장 나와! 오랜만입니다, 장모님.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잠깐 실례하겠습니다. 야, 뭐 하는 거야? 아니,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? 야, 씨, 너 경찰 부를까? 가택 침입으로 112에 신고한다. 오연도 정말 여기 없어요? 어디 숨겼어요? 연도 찾겠다고 이래?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했잖아. 연두도 연두지만 제 아이를 찾아야겠어요. 본 적도 없는 아이를 왜 어서 찾아? 뭐해 안 끌어내고? 야, 씨, 그거 놔. 누구라고? 아, 연두한테 연락 오면 전해주세요. 끝까지 찾을 테니까 도망쳐봤자 소용없다고. 나와. 아, 나와. 당장 나와. 나가. 어서. 할머니. 종아리 씨 왜 저래? 무서워. 괜찮아, 숙연아. 괜찮아, 괜찮아. 할머니가 있잖아. 괜찮아. 나와. 나와, 어서. 어? 빨리 나와. 네가 어디라고 자꾸. 이거 놔요. 이게 뭐야? 애 신발 아니야? 연두 집 앞에서 주웠어요. 내 아이 거겠죠? 뭐? 너 일천에 다녀왔어? 연두 집에 갔다 왔어? 연두 만난 거야? 삼촌, 누나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? 역시 삼촌이랑은 연락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. 연두한테 뭐라고 했냐고? 연두를 만났으면 제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? 서울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가족들한테 나타나기 싫은가 보네요. 상관없어요. 내가 어떻게든 찾아낼 테니까. 이만 가보겠습니다.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? 왜 말 안 했어? 도가, 그게... 엄마! 엄마! 야, 도가! 도가! 누가 뭘 알고 있어? 삼촌이 누나 있는 데를 알고 있다고. 그 자식이 어디라고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일천이라고 했다니까? 너... 누나... 누나라고 부르지 말고 똑바로 말해. 진짜야? 연두가 일천에 있어? 출산 후에 전화가 왔었어. 엄마가 너 보고 싶은데 도저히 연락 못 하겠다고. 혼자서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. 그래서 가봤어. 누가 식구들 몰래 도망가래? 힘들긴 뭐가 힘들어? 아, 누나도 너무 그러지 마. 연두도 다 사정이 있었잖아. 아까 그놈 하는 꼴 봐. 애 뺏어가려고 작정을 했다니까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어떻게 삼촌이 우리까지 속여.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. 아, 말하면 아예 연락 끊을까 봐 그랬어. 더 꼭꼭 숨어버릴까 봐. 됐어. 내 집에서 그 기집애 얘기 더는 꺼내지 마. 알았어? 아, 근데 연두가 지금 서울에 있다고?